건 엄마한테 어디 갔다 오냐, 무슨 일이냐, 누굴 만났냐 이런 거 좀 물어보지 말아줄래? 부탁이야. 뭐 영원히도 아니고 당분간이면 어려운 일은 아닌데. 알았어. 네 엄마 들어오신 거 아니니? 언니 나예요. 나 좀 들어가요. 저기 언니. 언니! 언니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건 좀 아니에요. 우리 대화로 봅시다. 대화. 에? 성준아, 엄마 급하니까 이것 좀 놓으라고 얘기 줄래? 들었지? 알았어요. 그럼 일단 다녀와서 다시 얘기해요. 난 다시 얘기할 생각 추어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얘기해 줄래? 아니, 참. 네 엄마 정말 왜 저러시니? 웃기지도 않는다. 아유, 참. 그러게. 분명히 웃기는 상황인데 하나도 웃기지가 않네. 뭐? 저 그러고 보지 마. 나도 무슨 일인지 정말 몰라.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알아봐? 뭐 재주 있으면 그러든지. 그냥 얘기하지. 또 뭘 속였는데? 속여? 엄마가 그러던데 누나한테 감쪽같이 속았다고. 뭐야? 나 몰라. 나 이번엔 정말 몰라. 그래? 그럼 내가 직접 한번 알아봐야겠네. 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들밖에 없는 모양이네. 여보세요? 송 부장, 나야 차 실장. 뭐야, 내 목소리 뒤져버렸어? 그래, 나 차영님. 피차 마찬가지지 뭐, 자기 뭐 나한테 연락한 적 있어? 근데 요즘 좀 바빠? 아니, 내가 급하게 좀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 너 때문에 혜란이 알게 됐지만 너보단 내가 혜란이 더 잘할걸? 그래, 인정해. 난 6년 동안이나 혜란이 못 봤지만 넌 계속 지켜봐 왔으니까. 하지만 그렇다 그래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 그날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만 해도 내가 혜란이를 오해해서 생긴 일이었어.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서 그랬던 것뿐이야. 오해하고 흥분해서? 한경서가 그럴 사람일까? 사람이 겨우 6년 지났다고 변할 수 있다고? 아니. 아니야, 변할 수 있어. 내가 무슨 일을 그동안 겪었는지 네가 몰라서 그래.